자, 행작 개론 단원별 기출 문제죠. 한 40문제 정도 해서 한 3시간씩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총 8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고 난 후에 이제 훨씬 아마 이때 우리가 기출문제 흐름을 알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또 조금 더 깊이 나올 수 있는 최근의 신경의 문제는 다시 거기서 깊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 보충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공공재로서 행정에 대해서 사바스, 그리고 사바스가 주장했던 이때 재화 그리고 서비스 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1번. 자,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사례 가지고 공공재를 찾으라는 부분입니다. 자, 1번. 국립도서관. 2. 고속도로. 3. 등대. 4. 올림픽 주경기장. 자, 하나하나 봅니다. 국립도서관이 어디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바스는 우리가, 이때 도서관, 극장을 요금제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도서관이 아니죠. 국립도서관 되어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은 우리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은 무엇으로 봤냐? 공유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국립도서관 공유제, 공공시설입니다. 고속도로는 요금제죠. 자, 도로를 구분해 보면 일반 도로는 공공제.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도로는 바로 이것은 공유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속도로는 요금제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죠. 3번. 자, 등제는 이것은 공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4번. 올림픽 주경기장. 이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유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보기 내용 중 시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 말에 적당 크게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말에는 열 가구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데 적당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근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자, 60년대 초 하딘 미생물학과 교수죠. 이번에 사연스러운 잡지에 기고한 논문 콩의 비극, 여기에 관한 내용을 약간 각색해서 그때는 양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때 시험 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이번은 공유자본이죠. 공유제 비극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공유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이걸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1번. 위에서 나타나는 시향 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제 문제다. 물론 비배제성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무임승차 문제의 본질은 공유제가 아닌 공공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자, 흔히 말해 자원이 경합 나타나는, 자원은 경합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는 이때 과잉소비에 이루어지고 비용 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생기는 혼자 문제, 즉 자원의 남의 공활이 여기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보기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 불가능성과, 즉 배제 불가능성은 비배제성입니다. 자, 이것은 함께 소비에서 경합성을 특존한다. 또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도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새롭게 자꾸 이때 우리가 목초지에 양을 추가해서 이때 방목 활용합니다. 그런데 소비에서 경합성이죠. 자원은 한정됐습니다. 풀이 도달하는 시간, 이것도 한정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많이 뜯게 하니까 풀이 자라기 전에 결국 어떻게 되냐, 자라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자, 2번은 우리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유제의 특징입니다. 3번. 보기 사례는 공유제의 비극에 대한 설명이다. 맞죠? 4번.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세상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자, 맞죠? 공유제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우리가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에서 법으로 규제해서 결국 이때 이용을 제한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주민들 스스로가 합의해서 이용을 제한하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규율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 제도 강치로서 소유권을 명확히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사법에서 주장했던 재화, 서비스 유형은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경합, 자원이 경합하느냐, 소비가 경합하느냐, 하지 않느냐. 경합성과 비경합성. 자, 비용을 부담하는, 하지 않은 자를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냐, 아니냐. 배제성과 비배제성. 여기에 따라서 재화, 서비스 유형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이 경합하고 배제가 가능하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재, 다른 말로 하면 시장재, 사적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장재는 시장의 방치해도 이 문제는 흔히 말할 때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류라든가 구두라든가 그리고 전문 교육, 이들이 여기에 우리가 속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가격 견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됩니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 보호학에서 부분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이때 우리가 저소득층, 그들 배려해서 부분적으로 개입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반대 경향을 가진 것을 가지고 공공지 또는 이것을 가지고 집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지는 소비가 경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이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공공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생산해서 팔아봤자 결국 손해만 봅니다. 기업에서 충분히 생산해서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잉 소비, 또 반대로 우리가 과잉 이때 우리 공급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비배제에서 나오는 무임승차 문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장 공급을 담당한다면. 그래서 정부가 공급 담당해서 강제로 세금 거둡니다. 기업이 강제로 이때 돈을 뺏어오지는 못하죠. 정부로 법률로 강제로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배제에서 나온 무임승차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생산하고 정부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중간재, 중간재죠. 여기에 속한 중간재를 공유재. 공유재를 다른 말로 번역할 때 공동재 또는 자유재라고 번역합니다. 널리 널리는 자연자원이다. 그러니까 자유재입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하천, 의장, 한정된 예산, 막히는 도로, 그리고 자연 녹지, 그리고 국공립 공원, 이런 부분이 공유재에 속하죠. 공유재는 자원이 한정되죠. 소비가 경합합니다. 근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자도 이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걸 시장에 맡기면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소비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 가지고 서로 많이 소비하려고 하니까 자원이 남획되고 고갈되어버립니다. 이걸 혼자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성길이 약속을 통해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족자원보호에서 정부는 개입합니다. 법률적에 대해서 결국 업행량 이것을 할 때 일정 이상 업익을 이때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하지 않은 그런 어떤 어종에 대해서는 이때 고기에 대해서는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공유제를 시장에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 즉 자원이 남획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요금제라 합니다.